메가사관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배울 필수 덕목 제2박 덕 영역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을 많이 아는 것만큼 옳은 행실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덕인데요. 오늘 선생님들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아보기 위해 특수기계를 준비해봤습니다. 특수기계 입장해주세요. 내 앞에 두지 마요 이거. 싫어. 뭐야 이거. 그러면 저희가 이전 영역에서 3등을 하신 하정우 선생님부터. 제가 먼저인가요? 네. 나 어떡하냐 이거? 잠깐만. 네. 눌러주세요. 되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선생님 너무 떨지 마세요. 엄마. 지금 앞서 보고 싶어요. 온라인에서 이벤트를 같이 진행하셨을 때 네. 참여자 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며 한땀 한땀 세어본 적이 있다. 한땀 한땀 세어본 적이 있다. 형이 뭐 궁금하고 그럴 수 있죠. 아주 무섭긴 하네요. 아 이거 뭐야? 아, 뭐, 잠깐 이거 진실인데. 안 무서워. 예, 나 이거 진짜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이거 아니야? 진짜 찌릿찌릿한가요? 이게? 이게요? 네. 찌릿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강의 모니터링을 하다가 스스로 빵 터진 적이 있다. 아, 예, 당연히 있죠. 네. 네, 이거는 뭐 이거는 빼박이. 만약에 여기서 이게 거짓이 나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있다. 네. 아니 아니요. 이거는 네. 정말로 저는 지금 긴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빵 터진 적 있죠. 네. 오.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진짜 되는 것 같네. 혹시 뭐 강의 하실 때 재밌는 부분을 준비해서 가시나요? 아니요, 그런 제가 사실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아재 개그가 있어요. 뭐지 뭐 준비한 게 1도 없다 그랬으면 뭐 1도 없어? 어 그래 에이핑크. 아, 왜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 김범우 선생님보다 여자 선생님이신 김엄지 선생님을 더 응원했다.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여자 선생님인데 응원해야죠. 거짓이잖아. 아니요, 이거는 이것도 진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울릴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진실? 아니, 진짜예요, 이건. 선생님, 죄송합니다. 무서워, 이거 큰일 나셨어요. 너무 떨리는데? 어떡해요, 너무 무서운데? 올려주시고. 손을 떨고 계시네. 네. 이거 엄지를... 이렇게 빼야 돼요? 엄지 쌤 엄지를 빼셔야 돼요. 아, 그래. 아, 이런 거구나. 죄송합니다. 아, 이런 거군요. 하겠습니다. 네. 나는 하루에 셀카를 10장 이상 찍는다. 아니요. 에이, 거짓말. 매일 찍진 않아요. 10장 이상 찍으실 것 같은데요? 오! 왜 다 놀라죠? 네, 이거 왜 다 놀라세요? 10장 이상 안 찍으시는구나. 여러분들 제가 인스타를 성황리에 운영 중이니까 많이 와서 팔로우를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정민 김범우 선생님보다 힘이 더 셀 것 같다. 네. 네? 아니다. 네? 선생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이거 진짜 진실 나오면 진짜... 이거 진실 나오면... 하정민 선생님 80으로 하셔야 돼요. 네. 왜 이렇게 떨리지? 이거 뭘까요?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제가 운동 많이 하진 않는데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시니까 운동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운동하시면 못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지쌤은 뭐 프로 클라이머시니까요. 자격증도 있으시다 그러고. 클라이머요? 네, 그럼요. 아니에요. 수강생도 이미 지금.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니에요. 대박이다. 너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제자들 앞에서 강의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네. 이거는 뭐. 아닐 것 같은데요. 제일 이게 아니다 나오면 정말 웃길 것 같은데요. 아, 아닐지어다. 아닐지어다.
여러분 아니랍니다. 네, 집에서 집에서 쉴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마지막 질문을 준비했는데 네. 아, 예, 유머로 끝났네요. 네, 이거... 떨려. 아, 이 소리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아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이 소리가 나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내가 촬영한 캐스트를 10번 이상 틀어놓고 해본 적이 있다. 설마. 근데 뭐, 네, 제가 야무지게 올렸죠, 사실. 근데 거의 이제 새로 오침 했더니 한 3개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새로 오침 하니까 4가 안 되더라고, 네 번째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하면은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진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30번 올렸어요. 진짜인데 떨리시죠? 이게 떨려요. 아, 나 진짜인데 왜? 나 진짜인데. 아니, 어제도 올렸는데, 나. 어제도 올렸는데. 어제는 선생님 세소식. 아, 진짜요? 진짜인데. 여러분들, 저는 클린합니다, 이렇게. 보셨죠? 거짓이래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캐스트 올릴 때랑, 엄지쌤 캐스트 올릴 때랑, 제가 다 봤다고요. 그 차이를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나는 현장 학생들에게 내 인강을 들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네, 있습니다. 들으라고 얘기도 했고 결제도 하라고 제가 확인도 했어요. 네. 아 정말요? 결제했니? 아니 이건 거짓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아까 그건 팩트야. 아니다. 맞네요. 이거 뭐라고 들리냐. 긴장돼요. 아프더라고. 아파요. 새 선생님이 만나는 자리에 서 돋보이기 위해 외모를 관리했다. 아이 그건 진짜 1도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지만 제 강의할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옷도 심지어 똑같아요. 저 이거 말고는 네.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안 했어.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도 다 이렇게 안 했대니까 진짜 못 하네.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안 했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